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주간 기준으로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178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 연 고점을 새로 쓴 건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9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오전 중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문자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 서울 대학로 컬투홀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이죠. 프리즌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총 3분께 드리고 있고요. 또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근 씨가 쓴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을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다.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문자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015-8500-1110번이 아니라요. 샵 5588번으로 보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먼저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뉴욕 증시가 부합권에서 마감하고 또 어닝 모멘텀이 부진하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전망은 어두웠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오늘장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27일 기록한 장주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21포인트 오른 178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갭상승하면서 1771포인트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또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 27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1781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오늘 1%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9거래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71억 원 매수하고 있고 여기에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800억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이처럼 강한 물량을 매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에는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닷새 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오른 4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2포인트 오른 483포인트의 오늘장을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만큼의 강한 반등은 아니지만 그동안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시 구가 시초가 부근에서 좁은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9억 원 매수하고 있고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25억 원, 외국인이 6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장중 최저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8원 70전 하락한 117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7월의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역외 세력에서 달러 매도에 나서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82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지수가 개장 이후 1%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인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압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초고가를 경신하는 등 현대차 그룹 3사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 부품주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 이상 강하게 오르면서 15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6%, 만도와 한라공조가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장중 연고점을 돌파하자 주가와 같이 움직이는 증권주 역시 오늘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이 3%,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2%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 현대증권이 4% 이상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과 하반기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으로 보험주 역시 줄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두 달여 만에 초고가를 경신하면서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 동양생명보험과 메리츠화재가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해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줄기세포 관련주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바이온이 8% 이상 급등하고 있고 메디포스트와 산성PNC가 4%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이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현재 4% 이상 급등하면서 38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12% 넘게 오르면서 42만 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LG생활건강은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게 됐는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타난 데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상승 탄력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M&A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8월의 첫 시장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어닝 모멘텀이 사그라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지표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장 어떤 모멘텀이 주가 이슈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가 1.2% 오르면서 178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환율이 9원 가까이 내려 있습니다. 1170원선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에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81만 5천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또 정부의 가격 하락 압력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강 금속업종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차 그룹주죠. 2%, 현대차가 2% 상승하고 있고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6%나 급등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장규철 백룡순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 주식시장은 2분기 어닝 모멘텀이 사그라들면서 이제 지수가 좀 주춤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월요일장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백론수님. 네. 예. 예, 오늘 그 이슈는 뭐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하게 나타났지만 우리는 뭐 아주 그런 데 비하면 우리 경제 전망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좀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앞서 그 박미라 아나운서가 자세한 그 업종별 그 등락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그 등락이 거듭되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시장에 대한 그 자신감을 투자자들이 찾고 있다는 반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주의 상승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8월 증시는 서머랠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LG의 움직임이 돋보인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LG라는 회사는 그 우량한 자회사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LG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 생활건강이라든가 LG 화학 이러한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제 그 추가로 따라붙기는 좀 약간 좀 망설이지는 이러한 투자자들이 그 LG에 좀 집중하는 이런 전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주식들은 그 순환매가 돌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뚜렷한 그런 이슈는 없지만 시장 상황의 수급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꾸준한 매세가 뒷받침이 되면서 8월 시장도 다소 천천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1800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그 주식을 좀 보유를 하신 분들은 좀 쭉 물리고 하시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금화에서 좀 조정 시기를 기다렸던 분들은 잘못하면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 버리고 조정받는 종목은 좀 소외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좀 다소 공격적인 대응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글로벌 시장은 조정을 보이는 듯하지만 아랫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줌으로써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하방 예상이 강하면서 위로는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치고 나가는 다소 하루 크게 오르면 하루 이틀 또 조정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이러한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소 공격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8월의 주식시장 썸머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진단해 주시면서 LG를 대표적으로 꽂아주셨거든요. 오늘 자회사 동반 그 주가들이 많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LG 이외의 종목들을 좀 압축해 볼게요. 백용수님, 어떤 네.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일단 그, 지주회사가 좀 좋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자회사들이 많이 오른 그런 지주회사가 LG가 있겠고요. 또, LS는 다소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산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별주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좀 급등하는 종목이 삼영홀딩스가 있는데 이 종목을 따라 붙기는 좀 어렵지만, 자티전자라든가 이런 조그만 종목들도 급
급등하는 종목인데요. 5일선 지지로 보고 한번 볼만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은 종목을 봐야 되겠죠. 예. 실적이 향후 개선될 수 있는 종목, 또한 이슈가 있으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장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을 준비한 종목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LG를 준비했는데요. 예. LG는 그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5일선을 타면서 지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그 LG 화학이 올라갔을 때 모습을 참조하시면서 LG를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LG도 한번 오를 때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계속 쭉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LG도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장중 마이너스를 줄 때를 저점 매수 찬스로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7만 8천 원 직전 고점을 돌파한 자리, 이 자리가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5일선인 오늘 8만 1천 원대 부근 이런 부근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소 높게 자회사들의 어떤 그 이런 저평가된 부분이 해소된다면 10만 원을 훌쩍 넘어서 한 12만 원까지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요. 목표가를 LG 1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중장기 목표로 12만 원 제시해드리고 5일선을 지지하는 흐름이라면 쭉 한번 매수해서 밀고 가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수님 LG가 오늘 한 3% 가까이 반등하면서 8만 4,200원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8만 1,000원 선까지 다시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오늘 아침에 매수는 좋았고요. 예. 내일 되면 또 좀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8만 한 3천 원 정도까지는 사두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10만 원 부근에서 조정을 받겠지만 뚫고 나면 한 12만 원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점 라인이 6만 5천 원대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이 LG화학도 그렇고요. 자회사들의 그 주가 흐르는 모습을 본다면 LG도 이번 상승 흐름은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백룡사님의 오늘의 관심 종목 지주회사 LG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백룡사님의 오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화면 보시죠. 예, 오늘의 조언입니다. 예, 어제의 투자는 없다. 오늘의 투자만 가능할 뿐이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백명수님, 설명이 네. 필요하겠어요? 예, 우리가 그 어제 그 뭐 어떤 주식이 많이 한 10배, 20배 올랐다면 예. 그 주식을 한번 사봤으면 하는 그런 샀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가는 미래에 가야 올라가는지 확인이 되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내가 사는 시점이 조금 불안하고 어렵더라도 오늘의 투자할 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일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어떤 했으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런 말씀은 그 가치 투자의 기재로 알려진 존 네프가 하신 말씀인데요.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지금 다소 비싸더라도 사두고 그냥 묵혀둔다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지나고 나서 그때 가져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보통 일반 투자자들의 그런 마음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미 지나온 것은 다시 되돌려서 투자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미리 좋은 종목들을 발굴했다면 좀 어려운 순간 올라가고 있더라도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제 투자는 없다. 오늘의 투자만 가능할 뿐이다.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좋은 종목 놓쳤다고 후회하거나 또 아쉬워하지 말자. 현재에 충실하자.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대, 코스닥도 광박권에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대로 상승하면서 9,664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지난 거래일 급락 마감한 데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 그리고 기업 실적 호재도 일본 증시 상승의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약보합 개장한 이후에 강보합으로 상승 전환된 상태입니다. 264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7월 중국의 제조업 성장이 17개월 만에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콩 H지수가 1% 오르고 있고요. 항셍지수 역시 1% 가까이 반등합니다. 그 밖에 대만과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모두 강보합권에서 1%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1.5% 정도 급락했었는데요.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1.24% 상승한 9,655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 보이면서 9,6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서는 1분기 세전 이익이 400%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 기대감에 따른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4월부터 6월까지가 1분기인데 1분기 세전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실적 발표를 한 상장 회사 중 559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분기 세전 이익이 전분기 대비 46% 증가한 3조 8,300억 엔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 1분기 리만브러스 및 서브프라임 터지기 이전의 93%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감이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혼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분기 순이익이 전년비 36배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자동차 업종들 또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혼다 같은 경우 1분기 2724억 엔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지난해 전체 순이익 2684억 엔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머징 국가에서의 매출 호조와 비용 절감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실적 또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수출주에 대한 부담감 또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수출주에 대한 부담감이 엔화 강세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여부에 따라 다시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9600선은 강하게 지지해주는 가운데 9600과 9700의 박스권 기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본 증시의 흐름 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증시 보겠습니다. 7월 중국의 제조업 성장이 둔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또 중국 증시가 한 계단 위쪽으로 성장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 역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주 증시 전망 그리고 오늘장 증시 전망 함께 부탁드리죠. 예, 지금 일단 어제 발표했었던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17개월 내 최악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0.08% 상승한 2,639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구매자 관리지수가 7월 51.1을 기록하면서 지난 6월 52.1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51.4를 하이하는 수준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다시금 둔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지수 계속적인 급등세를 나타냈던 만큼 시장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는 못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2650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혼조장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4대 은행이 50조를 증시에서 조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수급 악화에 따른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같은 4대 국유은행이 상하이와 홍콩 시장에서 각각 700억 위안과 1000억 위안 등 대규모 자금 조달을 실시할 거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수급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 지수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중국 본토 지수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증시 또한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650선을 강하게 돌파 시도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650선에서의 눌림목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담을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문자 보내시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보내시는 번호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물 정자 샵 버튼을 누르시고요. 보내시는 란에 샵 5588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적어주시고 상담 받고 싶으신 그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을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문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두산 인프라코어가 들어와 있는데요. 39,000원에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가 2만 원이 되신 것 같고요. 비중은 대신 80%로 늘어나셨는데요. 0766님의 종목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예, 먼저 예. 그 인내 경위를 좀 피하고 싶습니다. 예. 39,000원에 사셔가지고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동안에 그 자회사인 바켓이 언젠가 실적이 호전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됐었고요. 7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에 성공하면서 향후 그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그 굴삭기 수요라든가 공작기의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추세가 유지되면서 올해 그 경영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 그 영업이익 목표를 뭐 4,300억으로 끌어올릴 정도로 상당히 호실적이 기대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바켓이라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힘든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향후는 그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그 물타기를 하셔서 다소 인내를 하셨는데요. 인내 결과를 이제 맺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을 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16,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뭐 1년 이상 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통상 이런 바닥을 짜게 되면 그 바닥권에서 두 배 정도 주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현재는 23,000원 부근 한 50% 정도 오른 가격대에서 매물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1차 목표를 23,000원 정도로 보시고 80% 기종은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000원 부근에서 한번 반 정도 줄이시고요. 2분의 1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그 박스권 돌파할 때 쭉 가져가셔서 한 3만 원 부근에서 매도를 해보는 전략을 짜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다소 오늘 밀리고 있지만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밀리더라도 좀 하방 경기성을 보일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21선 부근이라면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매수에 가담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23,000원이 직전 고점이 그 매물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요. 절반 정도는 거기서 매도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산 인프라코어 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태어나서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지닌 세대 뭐라고 부를까요? 보기를 드리죠. 1번 G세대, 2번 X세대입니다. 자,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과 녹색을 뜻하는 그린의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명칭이 만들어졌는데요. 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또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펴는 이들을 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자랄 때는 X세대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백명수님. 네. 백명수님은 혹시 386세대신가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아셨죠? 극비상. 나이가 지금 사시잖아요. 아, 예. 그래도 하여튼 젊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예, 386 세대가 누리는 이점이 있을까요? 글쎄, 지금은 뭐, 과거 얘기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역시 G세대가 더 좋지 않을까. 저도 G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E세대였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문자 번호가 샵5588입니다. 샵5588을 문자 보내시는 란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퀴즈 정답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양 디지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3,77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요. 361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어떤가요? 하셨어요. 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굉장히 잘 담으신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흐름은 어떨지
살펴주세요. 예, 뭐 예. 나로는 결국 성공합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물론 우리가 몇 번 만에 도전에 성공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도전한다는 게 중요하고 이 회사는 자회사인 한국 한양 네비콤을 통해서 그 GPS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자회사의 실적이 향후 좋아질 수 있다. 나로에 성공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그 메모리 모듈 부분 올해 굉장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그 통신기기 중에 모뎀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향후 각 사업 부분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은 다소 싸게 매수하셨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주가는 바닥권에서 급등이 항상 없죠. 그런 부분이 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저는 그 이 바닥권을 짤 때 주식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뭐 그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전략은 주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바닥을 짤 때 보통 바닥에서는 6개월 정도 짠다는 거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한 적어도 4, 5개월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들어가면 기다리는 기간이 좀 짧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실적 호전이 되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동안에 그 주가가 바로 많이 빠졌음에도 급등하지 않는 이유는 대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저가에서 소화하려는 그런 리딩그룹의 의지가 숨어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리딩그룹에 속하시려면 그 선도주자들이 모을 때 같이 모으시는 전략이 좋은데 한꺼번에 다 사버리시면 주가가 더디 올라가니까 인내심이 따라가지 못하죠. 그런 점에서 그 여유 있게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두 달 정도 바닥권을 잡는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서너 달 기다리시면 뭐 가을 정도에는 다시 직전 고점인 뭐 7,000원, 8,000원에 도전하는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은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런 구간은 아주 단단하게 바닥을 짜는 구간이고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온다면 5,000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전략을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길게 보신다면 한 7,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양디지텍은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금호타이어를 보겠습니다. 7278님께서 주신 종목이고요. 4,385원에 20% 갖고 계신데요.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기업 개선 작업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인데요. 최근 4거래 일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흑자, 그 2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백문서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예, 뭐 예. 일단 뭐 수익을 보고 계신 분에게는 뭐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뭐 금호타이어는 사실 그동안에 금호그룹에서 공격적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회사는 괜찮은 회사인데 그런 부분이 좀 저평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불확실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출자 전환을 하면서 감자 부분이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가닥을 잡으면서 주가 상승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주주는 100:1로 감자를 하고 소액주주는 3:1로 감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자 폭이 적다는 거 이런 부분 또 방금 말씀하신 이런 2분기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하면 부분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찬찬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김현수님, 지금 같은 경우도 저평가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지금 가격대가? 예, 액면가가 안 되니까 아직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예. 출자 전환 부분이 지금 한 9천억 정도 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향후에는 뭐 큰 폭으로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현재 구간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조금 전에 그 한양지지텍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그 금호타이어는 이미 6개월 이상 매직 국면을 거쳤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3,500원 부근에서 6개월 이상 횡보 내지는 박스권 흐름을 보면서 진행된 흐름을 볼 수 있죠. 6개월 이상 이렇게 횡보를 하면은 주가는 상승을 시작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주 긴 종목은 뭐 1년씩 횡보하는 종목도 나옵니다. 그러나 6개월 정도 횡보하면서 그 박스권에서 저점에서 2배 정도 오를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7,000원 정도를 최대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현재 매물권을 감안한다면 한 6,0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보유를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이런 구간에
선에서는 21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고 보시고요. 쭉 밀고 가보시는 전략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자 전환이라든가 감자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선도 세력이 매집했던 물량이 현재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짜여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금호타이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바이오랜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메비우스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9,76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 제가 사고 나면 떨어지죠?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손절가도 알고 싶으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정해주세요. 예, 뭐 예. 바이오랜드는 그 조직공학 또는 화장품 재료를 만들어서 이제 원재료를 주로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LG라든가 또는 LG생활건강이 되겠죠. LG생활건강이라는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에도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또한 그 조직공학 쪽에도 진출을 해 있고 생명공학이 되겠죠.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인 원료를 또 개발을 해서 이 부분도 향후 매출이 잡힐 거로 예상되는데요. 해마다 30% 이상씩 고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사실 손절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매수해서 빠지기 때문에 좀 고가에 사신 것이 좀 문제지만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바로 전고점 돌파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기업의 향후 실적 또한 현재 실적으로 대비하더라도 상당히 뭐 고평가된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 상황이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길게 보신다면 뭐 15,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목표가 한 15,000원 제시해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멀지만 매수하신 가격인 1350원이 차트상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0원이 좀 그 직전에 매물권이었었기 때문에 9,760원에 매수하셨다고 예. 했는데요. 예. 9,750원에 매수하셨고 직전 고점은 1,350원인데요. 예.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점 라인을 계속 높여가고 있죠. 7,000원, 8,000원, 현재는 또 8,700원 정도로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월봉상 보시면 확연한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역사적 고점을 한번 돌파해놓고 누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래 거래량을 보면 팔아먹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바이오랜드의 향후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그 물량이 좀 잠겨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단기적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신다면 직전 고점이 1,300원 부근은 언제라도 회복이 가능하니까요. 그 부근에서 매도하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이오랜드 회사의 성장성 측면을 본다면 좀 오래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목표가를 15,000원이나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길게 들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TX 엔진인데요. 21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7163님께서 주셨습니다. 중장기 목표가를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백명수님, 예. 단기 단칸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는 말씀 주시는 분들이 좀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럼요. 주식은 예. 이제 사실 뭐 내일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향후 중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사시는 게 정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도 뭐 조선 선박 엔진 관련해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고요. 특히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가 정상적으로 시장 진입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국의 그 조선 분야는 우리와 경쟁하면서 현재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동사의 그 자회사의 그런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향후 STX 엔진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지만 자회사의 덕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탄탄하게 그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STX 엔진은 바닥권을 18,000원 정도에 잡고요. 그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지난해 3, 4월 정도에 그 반등시 나왔던 가격대 뭐 39,000원대, 35,000원대 이런 가격에 도전하는 흐름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2만원에 사셔서 30% 정도 수익을 보셨는데요. 2만원이라면 거의 바닥 부분에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올라오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점에서 매수하셨다면 좀 길게
중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뭐 3만 5천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 나오니까요. 보유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은 21선 부근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예상됨에 따라서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노려본 분들도 매수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백용수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LG 다시 한번 목표가 손절가를 보고 가겠습니다. 예, LG를 오늘 다시 사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가격대가 84,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3,000원 선에서는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목표가를 12만원, 손절가 78,000원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체크하시고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시간은 백용수 선생님과 함께했고요. 잠시 뒤 2부에서도 백용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 그리고 스타 Q&A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 계속해서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